여러분 요새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씨, 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매우 쉬운 질문이에요. 추운 겨울에 난로와 가까우면 덥고 멀어지면 춥잖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완전히 원궤도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조금 어긋난 타원궤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이때가 여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사실 이때는 우리에게 겨울입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데 말이죠. 우리에게 여름은 지구가 태양과 가장 멀리 있을 때입니다. 여름이 더운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엔 태양 빛이 수직으로 비추고 겨울엔 비스듬하게 비추죠. 이 광선이 태양의 에너지라면 여름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는다면 겨울엔 더 적은 에너지를 받게 돼요. 또 여름엔 태양이 우리를 더 오래 비추고 겨울엔 짧게 비추게 되죠. 여름의 더위는 사실 태양의 거리와는 상관없었던 거죠. 우리는 가족, 연인,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뜨거운 애정이 식는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처럼요. 하지만 사실 애정이 식었던 건 거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각도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각도 말이죠. 다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러 갈까요?